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본영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 후에 종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잠깐 상승했다가 장 초반에 거의 마이너스 한 1%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해서 다우지수가 플러스 1.05, 나스닥도 하락 상승 하락했다가 막판에 플러스 0.9 상승 마감, S&P도 하락 상승 하락, 종가는 플러스 1.06,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하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거든요. 꼭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음봉이었어요. 월화수목 음봉으로 마감하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하락했다가 막판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스목 계속 하락하다가 금요일날 0.9%로 반등했습니다. S&P500도 마찬가지로 올라스목 하락하고 금요일날 상승 마감.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1월달 출발이 여기인데 어제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저치 2291.49, 종가는 2305로 마감했는데,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이제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물이 나와가지고 신저가를 경신한 상태이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2.14, 연중 신저점은 아니지만 거의 뭐 신저점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이죠. 6월 달에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인데 7월 들어서도 첫날부터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기분은 별로 좋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국제유가가 6월 달에 120달러 넘었다가 지금은 한 108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 2.5% 상승 마감했고요.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나왔던 이유가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최고가 3.4%까지 급등했었는데 3.4%에서 지금 2.889%까지 급락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제 뭐 빅테크주 또 주택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 가지고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승 요인을 보시면은 국채금리가 10년물이 2.89%로 하락하면서 빅테크주 주로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이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주택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섹터도 상승을 해가지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주식들이 상승 나왔고요. 빅테크 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52.7로 최저치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벌써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벌써 이제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시작된 거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반도체 컴퓨터 섹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있거든요. AMD. 요게 ADM이 아니라 AMD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Applied Material, Lam Research.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가 마이너스 3.8%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컴퓨터가 마이너스 2.3. 그 외에 이제 상승 섹터는 인터넷 섹터 2.1, 또 바이오 2.5, 그 다음에 운송 1.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을 보시면 맥도날드 2.4, 코카콜라 2.3, 보잉 2.2, 세일스포스닷컴 1.9, 월트 디즈니 1.8, 그 다음에 홈디포 1.7,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1.7, 월그린 1.7, 애플 1.6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의 상승 종목들 보시면 도큐사인 기술주 전자서명 6.6,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업체죠 6.3, 그 다음에 모더나 백신 4.9, 또 얼라인테크 치과 4.5, 스플렁크 빅데이터 3.9, 스타벅스 별다방 커피 3.7, 또 바이오젠 3.2, 아마존 3.1, 또 이베이 2.9, 넷플릭스 2.9, 준비디오 2.7. 이렇게 이제 주로 인터넷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해갖고 상승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미리 겁먹고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월요일은 우리 시장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좀 전일 장 때 음봉을 회복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